자, 문정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네,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학교 거. 자, the first money. 최초의 돈이에요. 자, 최초의 돈부터 볼게요. 자, the first money was not coins or paper money. 최초의 돈은요, 동전 아니었고, paper money, 지폐 아니었습니다. 그쵸? All kinds of things. 모든 것들을 were used. 사용됐대요. as money. kinds는 종류겠네요. 종류. 모든 종류의 것들이 사용됐는데, 예를 들어서, shells. 자, 조개는요, 중국에서 2000 BC 1200년경에, 다른 재밌는 example들은 아몬드하고 tea인데요. 아몬드는 어디서? 인디안에서. 인디아 사람들. T는요, Mongolian들의 사이에서. 그러나, these kinds of money, 이런 종류의, kinds 종류죠. 이런 종류의 돈들은 문제가 있었대요. 종종 무거웠고, 그리고 잘 상했어요. 그쵸? 자, 동전입니다. 그 다음에, 동전은 were first invented, 처음 발명됐어요. 7세기, BC 7세기, 리디아에서. They are made from gold and silver. 자,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people made coins of different sizes and, 자, 다른 사이즈를 만들었고 gave them 걔들한테 이거 보니까 동전이죠. 그쵸? 동전. 이것도 동전이 A도 동전이죠. 자, 동전은 뭐야? different values 값어치를 다 다른 걸 줬다는 얘기예요. 동전은 were good in many ways 다 여러 방면에 좋았대요. First 우선 they could be carried easily. 동전이 동전은 쉽게 운반이 됐고요. 그다음에 D번 보면 second They made exact exchanges possible. 자, 동전은 만들었대요. 동전은 어떻게 하게 됐단 얘기예요? Exact exchanges를 가능하게 만들어 정확한 교환을 가능하게 했죠. Everyone liked the idea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they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겠죠. Began to use them widely. 여기서는 동전을 널리 사용하게 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거예요. 자, early humans는요, 자, 초기 인류들은, 사람들은, bought, 샀대요. 물건을,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with coins. 동전 갖고 물건을 샀다. 자, 동전은 나중에 개발된 것 같아요. 두 번째, shells, coins, 아몬드가요, were used as the first money. 자, 코인은 나중에 한 거죠. 그쵸? 자, first money는 코인이 아니었어요. 그쵸? shell이나, 아몬드나, tea,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사용했대요, 아몬드를. 아몬드는 누가 썼어요? 아몬드 보면 인디언들이었죠. 그쵸? 아닙니다. 코인, 골드로 만든 코인이 뭐, more expensive, 더 비쌌어요. 은으로 만든 것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 안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쵸? 다섯 번째, people liked the invention of coins. 사람들은 동전의 발명을 좋아했대. 왜? They can exchange correctly. 자, 정확하게 교환할 수 있어서.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요. 보면은, 자, 보면 어디 있습니까? They made exact exchanges possible 하게 만들었다,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대화 중 윗글에 기억과 같은 의미로 말한 사람 모두 그래. 기억은 종류였지, 종류?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이에요? 종류 먹고 싶냐? 그러니까 탐 해당 되겠죠. 탐이 있는 거, 1번, 5번 중에 하나네. 제이미입니다. How about going to Italian restaurant of there? 가는 게 어때? They sell all kinds of things. 모든 종류를 판대요. 그러니까 제이미도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뭐딱답 나왔네 바로. 그쵸? 그 다음에 That's my favorite restaurant에요. It's very kind of you. 친절하대요. 레이첼은 아니에요. 그쵸? 레이첼 없죠? 니나 They have a special kind of Caesar salad. 특별한 종류예요. 니나도 해당이 되죠. 있네요. 그 다음에 N입니다. The waiters are very kind to 친절하대요. N 아닙니다. 없죠. Joy입니다. This is the kind of restaurant I was looking for. 내가 찾고 있던 레스토랑의 종류입니다. 소위 괜찮죠? Deb. Well, this is not my kind of choice. 이거는 내가 내 선택한 종류가 아니다니까. 종류. 그러니까 Deb도 괜찮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3번. A, E 중 지칭하는 건 아까 5번이었죠, 그쵸? 나머지 1, 2, 3, 4번은 동전이었고, 5번이 everybody, everyone이었어요, 그쵸? 네, 4번, 5번 볼게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 first money. The first paper money는요, appeared, 나타났음, 등장했대요. In 중국에서 around the 10세기 AD에. Because coins were heavy, 동전이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start to keep them. 자, 보관하기 시작했대요.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그런 다음에 that bank는요 gave people 3대는 줬대요 paper slips 종이 쪼가리 as receipts 자 영수증으로 줬단 얘기죠 after a while 그러고 나서 그런 후에 사람들 began to use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써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Europeans는요 유럽 사람들은 들었대요 about the paper money에 대해서 in China 중국에서 13세기경에 하지만 the idea 그 지폐 쓰는 거는 did not become popular. 자,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서양에서.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이죠.
The first paper money in the West. 서양에서의 첫째 지폐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1661년도에 스웨덴에서 나타났어요. 스위스랜드, 아, 스웨덴에서 나타났죠. 그쵸, 뭐. 그리고, 멋있게 이건 제목 쓰는 것 같아요. We still use coins and paper money. 우리는 여전히 동전하고 페이퍼 머니를 씁니다.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지만 their role is, 걔들의 역할은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We use credit cards를 많이 쓰죠. We transfer. 자, transfer는 보내는 거예요. 자, money를 어디로, 이 계좌에서 저 계좌로 보낸대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coins하고 paper money는요, may not be used,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In the future, 미래에. What kind of money가 will take their place? 뭘로 대체될까요? We will just have to wait, 기다리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죠. 자, 4번. 미칠친 영어 단어의 설명이 알맞은 거예요. 알맞은 거. appear는 나타나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not to be seen, to be seen이죠. become visible이죠. invisible이 아니라. receipt 영수증이에요. plastic card 아닙니다. 이거는 뭐 credit card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century는 100년입니다. 그쵸? 틀렸죠. transfer는 the act of giving. What getting one thing in return for another. 자, 어떤 행위예요? 뭔가를 준대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보답을. 이건 transfer가 아니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죠. 그쵸? 뭔가의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뭐, 교환. 아, exchange 같은 거. 교환 것 같아. 이것도 아니죠. account는 a way of saving. 모으거나 take out은 꺼내 인출하는 겁니다. 돈을 은행에서. account. 이게 답이겠네요. 계좌. 그쵸?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쵸. 4번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문맥상 들어갈 타이틀. 아까 돈의 미래가 제일 좋다고 했죠? 뭐예요? The future of money. 1번이 제일 적절하겠네. 돈의 역사? 아닌 것 같아요. 자, credit card의 사용 아니죠. Then future money의 역할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various, 자, 다양한 동전과 지폐 아닌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답이고요. 6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이에요. From 9000 to 6000 BC에, Animals like pigs and cows. 자, 동물들, 뭐 같은, 돼지나 소 같은 동물들은 were often used, 사용됐대요. 뭐로? A unit of exchange. 교환의 어떤 단위로 사용됐대요. 물물교환인가 보다. Later, 나중에, as agriculture developed. 자, agriculture는 농업입니다. 농업이 발달했을수록 사람들은 사용했대요. Crops, 작물을 to barter. 자, barter는 밑에 있죠? 물물교환을 사용했대요. 뭐시기? 자, one farmer가 could ask, 물어봤대요. 다른 farmer한테 뭐 하자고 요청한 거예요. exchange 하자고, apples를 뭐, banana로, bananas를, 그쵸? for example, 뭐, 예를 들어가 되겠네. 그쵸? 이거는 예를 들어가 적당할 거겠죠. at first는 우선, 이런 뜻이고요. at last는 마침내, 이런 뜻이고. 자, although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비록 뭐뭐 할지라도. however는 그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농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대화의 순서로 바르게 배열한 거예요. 자, 대화의 순서인데요. 볼까요? 자, is this MP3 player on sale? 이거 팝니까? 그러니까 이건 yes, no 대답이 일단 있어야겠죠. yes. 그쵸? 40% 할인이 regular price에서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How much is it then? 그럼 얼마죠? 이게 적당했죠. 자, 그러니까 대답은 regular price는 $100니까 $60 내세요. A가 와요. 그러니까 사겠습니다. C가 오죠. 3번이 답이죠. 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밑줄 친 표현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총 몇 개인가? 어법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I live in 대전에 살고요. And I want to talk about 얘기하고 싶어요. How much I'm be pleased with 어때요? 이건 be pleased with는 뭐 맞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First 우선 the city this city는 is well known 자 과학으로 유명합니다. be well known for죠. to가 아니고 for입니다. science 유명합니다. I'm interested in 그쵸? studying chemistry, 화학 공부하는 게 좋아요. 관심 있어요. The technology of 대전의 technology는요, is well known for,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니면 well known to people,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So, 자,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가지고, I think I like living here. 여기 사는 게 좋아요. Second, 두 번째로, this city는요, is be covered with 뭘로 있어요? Beautiful parks to visit, 공원이 많아요. I'm excited about이죠. I'm excited about going on a picnic every weekend에요. Last but least, it has many museums. 자, 박물관도 많죠. At first, I was disappointed for. 자, 어때요?
자, 난 실망했다는 얘기죠. I'm disappointed about few amusement parks. 별로 없어요. 그쵸? Amusement park 별로 없어요. 그러나 I'm satisfied with, 죠. 자, 뭐랑 museums가 만족한대요. To be honest, I'm scared of, 이거 있죠? Riding roller coasters. 자, 롤러코스터가 무섭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A하고 H 두 개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친 문장을 바르게 고친 거몇 개네요. 자, 보면은, 봅시다. We felt the ground shake. 우리는 느꼈대요. ground가 shake 하는 거죠. 그쵸? The ground was felt. 자,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했죠. 그쵸? 못 쓴다고 했죠. 그쵸? 느끼게 된 거야? 우리에 의해서? 우리, 저, 뭐야, 능동, 뭐야, 그,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사용, 그, 오형식에서 이걸 쓸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아니에요. My dad is cooking breakfast. 아빠는 아침을 요리하십니다. 그러면은, breakfast is BBPP. cooked겠죠. 그쵸? 아니에요. He told me not to read the book. not to예요. 부정. 그쵸? 읽지 말라고. 그러니까 I was told. 나는 그렇게 지시받은 거야. not to read. 읽지 말라고. the book을 by him에 의해서. 이건 뭐 괜찮죠. I made him carry the bag. 그쵸? 자, 그러면은 He was made to carry the bag by me. 자, 걔는요. 어떻게 책을 날르라고 나에 의해서 이렇게 시킴을 당한 거죠? 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 bought a scarf for my mom. 엄마를 위해 샀어요. 그럼 my mom이 사준 게 아니죠. 이거 쓸수 없다 그랬죠. 이거 뭐 누구누구 위해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사형식 문장일 때 수동태 사람은 쓸수 없다 그랬어요. A scarf was bought for my mom. 이건 되는데 그 다음에 All the teachers speak well of Bob이에요. 그러면 Bob is spoken well of. 그쵸. Well of by all the teachers. 뭐 이렇게 되겠죠. Of by 이렇게 되겠죠. Of가 빠지면 안 됩니다. I have found the cat under the wall. 그러니까, 에이, 자, have been pp. 뭐 이거 have been pp인데, a cat have been found under the wall by me. 자, 이 cat이 단수죠. have가 has죠. has been found 이렇게 되겠죠. 이거 틀린 거예요. 답은 두 가지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보도록 하죠. 보기 문장 형식이 다른 문장입니다. My mom makes everything possible. 우리 엄마는 만든대요. 모든 거를 가능하게. 그쵸? 자, 형식이 다른 거래요. 오형식이네요. 걔는 항상 만듭니다. 나를 스마일하게. 오형식이에요. 그쵸? 나는 I 잘 알아요. It가 difficult하다는 거. 그쵸? At the end, 마지막에 어렵다는 걸 압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10번에 2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자, 요리합니다. 우리 parents에게를 위해 delicious dinner를. 이건 사형식이네요. 틀렸죠? My friends는요, nicknamed, 별명을 지었대요. 내 별명 어떻게 bookworm, 책벌레라고. 그쵸? 내가 책벌레 능성이 있으니까 보호 맞죠? 나는 봤대요. My brother가 플레이하는 거를. 그쵸? 컴퓨터 게임을. 자, 이것도 5형식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빈칸의 내용상 가장 자연스러운 거래요. Sandra는요,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일석이조네 by going to Paris 가는 데 있어가지고 practiced French 프랑스어도 연습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 머무르는 게 혼자 있는 게 행복했다. 이상하죠. Was excited. 자, 흥분했대요. Catching birds 새 잡는 게 아니죠. Went to a friend's wedding. 친구 결혼식도 참석하러 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니까, 프랑스의 일석이조래. 프랑스의 친구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그리고 프랑스 연습도 하고, 일석이조.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Got better at speaking French. 자, 프랑스어를 말하는데 더 좋아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Read a book on French history. 프랑스 역사의 책을 읽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이디엄의 설명이 옳은 거두 개를 고르래요. 10번 보면 첫 번째, You are in the doghouse when you go something bad. 자, 네가 뭔가 이제 안 좋은 일할 때, 너는 그 you are in the doghous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 어때요? in the doghouse 이거 무슨 얘기였죠? 그러니까
걔 집에 서먹서먹한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했다. 그죠? 주인한테 혼나가지고 걔가 그 집에 있는, 그쵸? 그러니까 something bad 하는 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if you eat your words, 자, 네가 네 말을 먹으면 이거 입 다문다는 얘기죠. You don't say anything you really want to say. 자,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를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실수한 거잖아. 말 실수한 거. 그러니까 말을 먹다는 얘기는 말 실수해서 자기 실수한 거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됩니다. If you bite your tongue, 자, 혀를 깨물면은 you admit that something you said was wrong. 2번하고 3번하고 서로 바뀐 것 같아요. 설명이. 그쵸?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혀를 씹어먹다. 이게 이제 자기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if you have a sweet tooth, 자, 이거는 이 뭐 설탕, 그 뭐지, 이가 달아질 정도로 막 이제 많이 그 뭐지, 그런 그, 단 거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You want to eat more foods with salt가 아니 sugar겠네요. 그쵸? 이거 틀렸고요. You can say in a nutshell. 자, 이거는 뭐예요? nutshell은 우리가 견과류 빡 쪼개가지고 반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If you want to describe something as briefly as possible.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쪼개서 보관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중요한 요약하자면 이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합시다.